일정 요건이 되면 전세 보증금도 월세 보증금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간주 임대료 대체 무엇인지 정말 쉽게 알려드립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도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때문에 월세 수입뿐만 아니라 월세처럼 계산되는 간주임대료도 중요해졌죠. 간주임대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비과세인 경우와 과세인 경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먼저 올렸던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라는 영상 지금 우측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을 텐데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자세한 설명 들을 수가 있습니다. 표 보시면 3주택 이상인 경우는 1세대가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과세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간주임대료가 무엇인가 라고 보면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금 등을 월세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 즉 보증금을 월세 받는 것처럼 계산하는 게 바로 간주임대료입니다. 여기에서 혹시 거주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1과세기간에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주자일 거예요. 비거주자는 거의 없을 텐데 혹시나 본인이 비거주자라면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보증금도 월세처럼 계산한 간주임대료에다가 1년간 월세 수입을 다 더한 총 수입 금액을 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표에 나와 있는 일정 요건은 무엇이냐를 또 봐야겠죠. 그러니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그 요건이 되겠죠. 그 요건은 주택수와 보증금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은 3주택 이상이어야 돼요. 1세대가. 그런데 여기서 소형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수에서 배제가 됩니다.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얘기죠. 그 소형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경우를 소형주택이다 라고 합니다. 단 주의하실 게 세법에서는요 소형주택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간주임대료에서 주택수를 배제하는 그 소형주택이 있고요. 또 이제 2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에서 중과세가 배제되는 소형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감면받을 때 그 조건, 그 소형주택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간혹 그냥 소형주택만 외우시고 여기저기 갖다 쓰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소형주택보다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 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조건도 있는데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에 보증금을 다 더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은 월세 보증금도 되고요. 전세 보증금 다 더하는 겁니다. 이때 그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때입니다. 결과적으로 주택수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때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또는이 아니고 엔드 요건입니다. 모두 충족했을 때 이때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을 보면 소득세 신고를 추계 신고할지 장부 신고할지에 따라서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추계 신고할 경우에는 보증금의 합계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의 적수 곱하기 60% 곱하기 365분의 1, 혹시 윤년이라면 366분의 1이고요.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입니다. 2019년도 정기예금 이자율은 2.1%고요. 만약에 장부 신고한다라고 하면 앞선 그 식은 똑같은데 거기에서 빼기 해당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을 뺀다는 거죠. 이제 이걸 우리가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이다라고 하는데 그 금액을 빼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이 어려워요. 먼저 추계신고가 무엇이고 장부신고가 무엇인지 헷갈리실 텐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업종에 따라서 업종별로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서 추계신고할지 장부신고할지 나눠지게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혹시 본인이 장부신고 대상자라면 웬만큼 수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세무사님한테 맡기시면 돼요. 이게 속 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추계신고일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식이 어려우니까 걱정이실 거잖아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 국세청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까 봐 2020년도 소득세 신고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 홈페이지에 신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주 임대료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니까요. 걱정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주 임대료가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계산 사례 세 가지만 좀 언급할게요. 첫 번째 사례는 단독 사업자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주인이 한 명이고 1년 동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의 변화가 없는 경우예요. 보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을 3개 가지고 있죠. A, B, C 주택이 있으면 이 표를 보실 때 다른 건 보지 마시고요. 아, 이런 경우가 있다면 계산할 때 각각 주택별로 간주임대료 따로, 월세 따로 계산해서 더한 금액, 이게 총 수입 금액이 되구나.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집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인 경우에 보통 부부겠죠. 그래서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부, 갑과 을이 가지고 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단독도 포함되어 있네요. 이럴 때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면 주택은 A, B, C, D 네 개의 주택이 있고요. A주택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세 개 주택은 각각 5:5 비율, 3:7 비율, 1:9 비율로 집을 가지고 있을 때 간주 임대료 계산해 보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갑 수입 금액과 을 수입 금액을 별도로 계산한다. 왜? 소득세는 인별 합산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는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보증금 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입니다. 주택 3개를 가지고 있는데 A주택은 5월 28일까지는 보증금이 2억이었고 그 이후로 2억 3천만 원, 3천만 원 올려서 세입자를 받은 경우이고요. 두 번째 주택은 7월 24일까지는 보증금이 2억인데 그 이후로는 2억 7천, 그러니까 7천만 원 높게 세입자를 받은 경우겠죠. 마지막 세 번째 주택은 변동 없이 1년 동안 1억 3천인 경우예요. 이때 간주임대료 계산해 보면 각각 임대 기간별로 각 주택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한 금액, 그 금액을 총 수입으로 하고 이걸 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굳이 자세히 알 필요 없고요. 아, 단독으로 보증금 변화 없이 세를 준 경우, 그리고 주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 경우, 마지막으로 보증금이 바뀌는 경우, 이렇게 경우의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나
자세한 계산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국세청에서 친절하게도 홈택스에다가 자동 계산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계산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세대가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비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계산한 간주임대료와 1년간 월세 수입을 더한 총 수입금액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자세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편하다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